안 매운 튀김우동을 먹은 일본인. 저는 한국에 있는 즉석면은 전부 맵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자분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거 바로 코리아타운에서 샀어요. 그런데 매운 걸 먹을 수 없는 저는 한국 분이 말하는 이거 안 매워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맵지 않다는 이 즉석면이 정말로 맵지 않은지 검증합시다. 튀김우동이거든요. 튀김우동 면 위에 수프를 넣고 그냥 똑같이 끓이면 돼요. 따뜻한 물 됐어요. 이거 스프가루 넣었어요. 가루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안심이 돼요. 뚜껑 어떻게 해요? 레시피를 읽어보니까 라인에 대고 3분 타이머. 냄새 너무 좋아요. 요구르트 먼저 먹어요. 여러분, 전 믿어요. 튀김우동 맵지 않대요. 전 맵찔이에요. 당신의 입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에? 면 끓여서 우유에다 드셔야겠다, 이분은. 예. 아이, 튀김우동이 뭐가 매워? 어? 좀 말이 안 된다. 이치란 라멘도 매콤하던데, 내가 매콤함을 느끼는데, 튀김우동에선 전혀 매콤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치란 라멘도 매운데, 장난 빠나, 정말. 그 리뷰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안 매운 걸 갖다가 자꾸 맵다 그러니까 짜증나지, 본 입장에서. 예. 프리미어 리그 공식 인스타 움짤. 써니! 야, 손흥민이 그랬어요. 다시는 축구 관련된 일에,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축구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하지만 축구 쪽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뭐 힘든 것도 있었나 봐요. 당연히 힘든 게 있죠. 모든 일에는 그렇지만, 예.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급이 얼만데 유튜브를 합니까, 손흥민이? 예? 주급이 얼만데 유튜브를 해요. 예. 김연아 테크 밟으면 참 좋긴 하겠다. 금홍규 씨발년이 홍보 좀 해달라 했겠지? 실실 쪼개면서 병신 같은 새끼. 성심당을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대기줄이 없는 성심당 만들기 대책을 시작했다고. 대기줄이 이제 없는 성심당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링 제도를 시스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원격으로 접속해서 대기가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성심당은 한번 다녀올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성심당은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최고의 빵이라는 느낌보다는 맛있다. 전체적으로 맛이 상향평준화 돼 있는 인류의 빵은 아니지만 어떤 명장의 빵은 아니지만 성심당에서 파는 빵들이 가성비가 좋다. 맛이 훌륭한 편이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가볼만하다.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낸다. 성심당보다 맛있는 빵집 많다. 맛있는 집은 많다고. 맛있는 집은 맞는데 난 성심당 이야기만 나오면 맨날 흔하다. 성심당보다 맛있는 빵집 많다. 다 씨발 뭐 어디가 더 맛있는지 추천 안 하고 맨날 저런다. 별거 없다고. 그냥 가봐라. 줄 서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죄다 인터넷에서 주워듣고 연병 떠는 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을까. 상식적으로 가격만 싸고 흔한 맛이면 저렇게 지역 랜드마크 수준으로 인기가 있을까? 그냥 객관적으로 맛있음. 뭐 돈가스계 연돈 같은 느낌이겠네요. 근데 이제 예약 대기줄 없이 테이블링 제대로 간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중픽이지. 대중픽인데 그 대중픽 자체를 너무 그 부정한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상대방의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을 보고 원래 싱겁게 먹는 게 좋대 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 반면 아 그 제대로 먹을 줄 모르네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이도 있다. 조금 내향적인 사람을 보고 내향적일수록 생각이 깊대. 야, 너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라고 훈수를 두는 이도 있다. 어디선가 상처받고 온 사람한테 네가 좋은 사람이라 마음이 다친 거야. 아유, 괜찮아. 한잔해. 아휴, 야,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든 일이야? 참, 나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누군가의 성격도 아픔도 그 사람의 단점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상대의 단점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화통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사는 1차원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한 본능적인 감각이지만 장점을 찾아내는 것은 상황을 깊게 보는 후천적인 능력이다. 남을 곧잘 칭찬하고 감춰져 있던 장점을 포착해내는 이는 대단한 능력자인 것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을 깎아내리듯 말하고 무례한 말을 아무렇게나 내질러버리는 못난 이들과는 이제 그만 거리를 두라. 내가 가진 콤플렉스도 나의 최고 자랑거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두자라고 하는데 그냥 아주 김제동식의 족같은 소리네요. 예, 객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응? 고뇌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인간이? 응? 객관 없이 고뇌 없이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사람이? 이런 족같은 소리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변에서 이쁜 말, 고운 말 해주는 사람들만 만나야겠다. 개소리죠. 전형적인 개소리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은 참 세상 잘 돌아가겠어요. 예. 네.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지. 피드백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죠.
마냥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한 말일지,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것부터 알고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족같은 소리를 하고 공감 누르고 하트 누르고 한다는 게. 예. 결국 저런 족바는 소리만 처하는 새끼들, 즉 현실에서 고험파리 사이비 다단계 핫하치 인생 살던데. 그렇습니다. 에. 넘어가겠습니다. 갈치가 요즘 가시가 발라져서 나오는 냉동갈치들도 있고, 야, 이렇다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살갈치네요. 순살갈치가 나온다. 사실 갈치는 바르기 쉽죠? 위에 부분 잡고 쓱 빼버리고, 중간에 있는 뼈는 갖다가 쫙 뽑아버리고, 뭐 그러면 가시가 없잖아요. 내장 부분을 감싸고 있는 잔가시들은 그 부분도 한 토막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갈치가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갈치를 가지고 조림을 했을 때 발라먹을 필요 없이 밥에 비벼서 먹는다면, 간장게장 상요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이제 발라먹을 필요가 없는 순살갈치를 먹는다는 것이 아주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걸 이길 밥도둑이 있을까? 사실 거의 뭐 1티어죠? 없어서 못 먹죠? 갈치 조림. 근데 뼈가 없다. 아. 뼈가 없다. 뼈가 없는 갈치 조림은 정말, 와, 0티어네? 왜냐면은 숟가락으로 국물 잡아가게 돼 있는 그 조림. 밥에다가 뿌리고, 그거 그냥 살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 밥 공기 안에서 한 공간을 그냥 비비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밥 한 숟갈과 으깨진 갈치 살과 양념과, 예, 막 뒤섞인 다음에 한 숟갈 팍 퍼가지고 그 위에 김치 살짝 얹어가지고 한 입. 섹스죠. 예. 야, 이거는 정말 노벨상 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뼈 없는 갈치를 만들 수가 있죠?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아주 좋네요. 예. 침 나오네, 침 나와. 아우. 내일 갈치조림 먹으러 가겠다. 안 되겠다. 여자친구 집에서 하룻밤 보낸 후에 결혼을 결심한 남자. 뭐 밤기술이 뭐 어마어마했나 보다.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어마어마한 황홀경에 빠졌나.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 경기 보고 놀다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옷이 다 젖어버린 남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붙잡습니다. 옷 세탁해줄 테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집에 가려던 남자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응, 여기서 얼마나 걸려? 48km. 오케이, of course. 하고 집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이 사고 사진은 뭘까요? 그날 밤 남자가 살던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무너져서 대피할 틈도 없이 98명이 사망했다고. 전원 사망. 아파트 주민, 안에 있던 사람들이. Holy shit. 생명의 은인이네요. 남자는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 계기로 앞으로 평생을 너한테 바치고 살게. 뭐 이런 거죠. 와, 여자친구가 수호천사네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까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어. 씨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씨. 아우, 씨. 왜 너희 집 가갖고 난 세탁을 맡겼을까? 진짜, 씨발, 내 인생, 씨.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제재. 안 보겠습니다.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제니 때문에 너무 혐이 너무 차갑고, 아 이게 블랙핑크도 뭔가 제니가 연상돼가지고 제니를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네요. 예, 네, 그 정도로 싫어요. 쟤도 흡연충인데, 흡연충이지만 알만한 인간이 뭔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역겨워요. 예. 네. 그래서 스태프 얼굴에다가 이 흡연을 한, 이 저 연기를 뿜은 제니가 너무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제재 본격화. 뭐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별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이라서 더 좋은데요? 자사의 서비스를 양분화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프리미엄으로 갖다 팔겠다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세요? 예, 가격 낮춰줄 건가요? 그럴 거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뭐 멜론 살리기라도 하시려고 하시나? 예, 별 가짜는 걸로 참 규제 때리고 꼴값들을 떨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콧방귀도 안 나옵니다. 계속 유튜브 뮤직 써줄게. 그냥 니들은 끼워서라도 팔아봐. 어? 정말 그 말이 하고 싶어요. 예. 끼워서라도 제발 팔아봐. 쿠팡 와우 8월 7일부터 7,890원으로 인상 예상했습니다. 예, 이게 독과점이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월 2,900원이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실적으로. 예,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를 때 저 스스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신승리 방법인데요. 7,8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것 같잖아요. 8,000원이라고 칩시다. 반올림해서. 이 한꺼번에 8,000원을 낸다는 생각이 아니야. 하루에 8,000 나누기 30을 해보면 얼마예요? 예. 네. 하루에? 280원 정도인가요? 260원 정도? 예, 260원 정도인데 하루에 260원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하루 260원? 바로 내줄게. 하루에 매일같이 260원 내줄게.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위안이 되던데요? 담배 두 갑 살 때도 나눠서 내냐고? 담배 두 갑 살 때도 이미 사고 그 한 가치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몇백 원이구나. 그게 나오죠. 그 비유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말 홍당무 대가리네. 예. 그 비유를 할 줄 모르시면 그냥 닥치세요. 예. 그 오늘 오프닝 때 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차기 축신들 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와 호날두 메호 대전이죠. 하지만 지금은 홀란드 그리고 벨링엄 예, 그리고 음바페 3파전이 되겠습니다. 한 명 더 꼈습니다. 비니시우스인데요. 정말 족같이 생겼네요. 예. 축구선수 당연히 축구선수 실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 씨발 어디서 보지도 못한 정말 이렇게까지 못생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너무 족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정말 못생겼네요. 예. 네이마르가 얘기했습니다. 비니시우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 축구 진짜 잘해. 그리고 이 새끼 내가 같이 공 짰던 새끼들 제일 못생긴 새끼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실화고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한개 뛴 선수 중 가장 못생긴 친구 당연히 비니시우스다. 진짜 정말 못생겼다. 예. 젠장 모든 존경심을 담아 너 정말 비니시우스야 사랑해. 하지만 못생긴 것도 되게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 귀여운 못생김 보다 보면은 뭔가 귀여운 캉테 같은. 예. 처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되게 그냥 뭐 별 특색 없는 못생김 정도인데 보다 보면은 웃으니까 귀엽기도 하고 정이 가기도 하고. 근데 비니시우스는 볼 때마다 이 적응하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보고 코트 보면 또이또이 같은데 어깨도 적당히 하셔야죠. 네. 귀엽네요. 귀여워요.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뭐 비니시우스 축구는 잘하니까 축구만 잘하면 됐죠. 뭐 사실 뭐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얼굴이 워낙 못생겨갖고 보여드렸고요. 맥도날드 먹다가 감튀에서 풍뎅이 나옴. 아 요즘 저희 카페에서 자작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작이 아니라 자작글이라는 것은 어디서 퍼온글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올리는 예, 순수 콧박이 자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풍뎅이가 나왔다 그래요? 감자튀김에서. 풍뎅이인지 바퀴벌레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풍뎅이 맞네요. 네, 햄버거 감튀에서 풍뎅이가 나왔다.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이걸 참아? 뭐 가서 내가 신경질 내는 와꾸와 말투로 따지는 것밖에 더 되겠냐. 벌레가 지가 스스로 들어간 건 뭐 막을 수도 없고 또 풍뎅이는 그렇게 더러운 애가 아니잖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찍었어요. 격리시키고 그냥 먹는 중. 다 먹었다 수고.
아, 이런 뭔가 상남자스러운 이런 쿨함. 아, 굉장히 자랑스러운 콧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또 이렇게 풍뎅이 잡아다가 변기에 넣고 또 이렇게 보내버렸네요. 예. 이 벌레들의 갠지스강에 투하했네요. 잘했습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예. 잘했어. 자, 현아 용준형 소식입니다. 10월 11일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에 결혼을 하는군요. 좀 갈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좀 축하를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현아 양과 용준형 군. 예. 청첩장이요? 아니, 못 받았어요. 예. 네. 집요하네요.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과의 1대1 채팅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받고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말 이제 집요하게 물어뜯네요. 용준영에 대해서. 그만 좀 하지 이제. 아... 2차 가해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같은 그런 거를 돌려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주변인들 손절치지 못하면서 그것을 같이 보고 보내주니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시 삼지 않았던 용준영의 도덕성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뭔가 이제 앞으로도 삶에 대해서 계속 낙인 찍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처벌받을 사람도 처벌받았고 공유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들 옹호하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어떤 영상을 보내고 예. 정확하게 어떤 대화 내용이 주고 받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용준형 아주 나쁜 새끼네요, 이거. 어?
좀 조용히 해라. 결혼을 하려면 조용히 하고. 예, 아니 방금 저 영상 보니까 너무 해맑게 웃는 소녀의 얼굴을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해라. 예. 자꾸 생각나게 하지 말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연 워터밤 효린인가요? 어. 약간 나연은 트와이스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사나인데 지금은 나연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얼럭키 태연 같은 느낌. 방금 이 모습이 연상이 됐나요? 나연은 말이죠. 그냥 좀 평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뉴진스 하니 푸른 산호초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이거 저 아 알고리즘이 인도해줘서 보게 됐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 좀 더 길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메타버스 서울시 60억 쳐들여서 장렬하게 사망했습니다. 한때 참 메타버스가 이렇게 떠오르는 새로운 키워드 그리고 화두였어요. 예. 자,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 서울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플이죠? 예.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서울시로 민원 접수를 하던 사람은 하루에 두 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PC로 들어갔는데. 어떤 덜 떨어진 병신이 메타버스에서 민원을 접수할까 싶지만 아무튼 뭐 하루 두 건 정도 접수되었다고 하니 믿어주자. 서울시의 메타버스만큼 각종 SNS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60억을 들였던 메타버스 서울 마지막 콘텐츠는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떡볶이 마라톤 조회수 268뷰. 노래하는 코트 풀 영상 한 개당 조회수에 이게 0. 몇 코트야? 20분의 1코트. 20분의 1코트네요. 그나마 이제 좀 올랐네요. 500다리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기입자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에서 마라마라 마라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뛰어보겠습니다. 하이자! 마라톤 코스 시작 지점에 도착했고요.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연타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렸대. 너무 느린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스피드업 아이템이 있답니다. 서울라면, 손목닥터, 따릉이 얘네 먹는다? 우사인 볼트 안 부럽습니다.
고추랑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일정 시간 동안 달리지 못하니 잘 피해 다녀주세요. 공중에도 아이템이 있으니 아이템을 잘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점프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먹으면 됩니다. 6월 2일까지 마라톤 콘텐츠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저와 같은 자리를 접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욕 한마디씩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60억 세금 혈세 낭비, 촌스러워 젊은 층들이 외면한다. 세금 축내는 개짓거리 좀 하지 마라. 에휴,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 다운로드 못 받는군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메타버스 서울에 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기업체와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저희가 좀 너무 행동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다운받아서 해봤네요. 최소사양 1660Ti. 55억을 들여 만든 미니게임의 퀄리티가 궁금했다. 야, 진짜. 이거는 저기 미스테리로 옮겨. 개미 이야기. 예. 이거는 진짜 좀 흥미롭더라. 다음에 미스테리 때 이거 해드릴게요. 기러기 아빠의 최후. 외벌이하는 아빠에게 사표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볼리비아라니 엄청 먼 나라네. 오랜만 출국이야. 언제까지 있어야 된대? 지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리 같잖아. 여보, 우리 지우 내년에 고3인 건 알지? 아내의 그 말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아내가 문득 쓴웃음을 지으며 꺼낸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팔자. 응? 갑자기 왜? 당신도 없는데 이런 큰 집이 있어서 뭐해? 어차피 지우는 대학 가면 자취할 거고 나는 지우 대학만 보내고 내가 볼리비아인가 거기로 갈게. 정말? 왜 그렇게 놀라? 그럼 내가 계속 당신을 지구 반대편에 혼자 둘 줄 알았어? 우리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 외 금융자산을 모두 털었습니다. 제법 가격이 나가는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여보, 이거면 우리 노후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은데?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불황이 없는 상권이에요. 나도 좋아요. 근데 여보, 응? 이 상가 내 명의로 하면 안 될까? 세금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사장님, 세금 같은 걸 생각하면 아유, 세금 뭐 그거 뭐 얼마나 된다 그래요. 아, 사모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지유 대학만 보내고 내게 와준다는 와이프의 말에 선뜻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고맙긴,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내게 자기 거고 자기 게 내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기뻐하는 아내를 보니 흐뭇하더군요. 별거 아닌 걸로 괜히 까다롭게 굴지 않길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철석같이 아내를 믿고 볼리비아로 떠났습니다. 볼리비아에서의 삶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이 수시로 보내주는 카톡, 그리고 주말마다 길게 하는 영상통화, 그것이 볼리비아의 기러기 삶을 살게 해준 원동력이었죠. 아휴, 지유 수학 성적이 안 올라서 걱정이야. 과외 선생님을 좀 바꿔보는 건 어때? 아, 엄마, 내가 알아 잘한다니까.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더군요. 딸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반수를 냈고, 아, 여보 미안해. 1년만 더 좀 기다려줄 수 없어? 아니야, 애 대학이 더 중요하지 뭐. 당신 뭐가 미안해? 나 신경 쓰지 마. 당신 많이 힘들겠네. 아휴, 여보 어쩌지? 지우가 임용고시를 준비한대.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딸의 뒷바라지가 길어지는 동안 제 얼굴에는 점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가 일 시작하고 너무 힘들어해. 아무래도 지우 결혼시킬 때까지는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어. 그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짜증나네 정말. 왜 안 받는 거야? 아이, 통화가 힘든가 보네. 나 한국 가는 거 결정됐어. 올해 말에 들어가, 여보.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빠? 왜 이렇게 영상통화를 안 받아? 다 늙어서 무슨 영상통화야. 용건 있으면 카톡 남겨요. 그래도 설마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인천공항에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조차 알 수 없었죠. 저는 연로하신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 아유. 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대답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지우야? 엄마가 연락할 거야. 정리되면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올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죠. 이게 뭐야?
제가 없는 동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모릅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박 변호사, 무슨 일인가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 분할. 부인 명의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상가를 팔았다고요? 제 돈 전 재산과 집을 팔아 산 그 상가요? 예, 0개월 전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팔았더라도 매각 대금이 있을 텐데. 그게 매각 대금 전액을 타인에게 이체한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친척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의뢰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침묵했다. 허무하네요. 해외에서 제가 버틴 10년 가까운 세월은 대체 뭘 위한 거였을까요? 부동산 처분 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입금된 내역에 대해 재판부에 성명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아내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우리는 아내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이혼 소송에 앞서 상가를 매도했다는 것은 재산 은닉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뢰인은 상가 가격이 하락세라는 말을 듣고 자산 보전을 위해 매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금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됩니다. 상가는 공동재산이었으니까요. 이미 해당 대금이 우리 의뢰인에게 없습니다만, 계속 발뺌하실 경우 저희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닐 텐데요. 본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상 강제 집행 면탈죄에 해당됩니다. 아니, 같이 살던 부인한테 꼭 그렇게까지. 상대 측 변호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좋습니다. 합의하시죠. 결국 은닉한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해내는 방향을 택했다. 아휴,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아내는 끝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았구나 싶어서. 예? 왜 그랬는지, 그 10년이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전 이젠 정말 죽을 때까지 알 수 없겠죠. 의뢰인이 입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옅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배웅했다. 다음 오슈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진짜 골 때려요. 요거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시라서요. 재밌는 것도 몇 개 되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사실 오슈 진짜인데 내일은 이거를 꼭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오슈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자,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